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플럼바고가 이 무더위에도 이렇게 싱그럽게 예쁜 꽃을 피워주네요. 한낮에는 밖에 나올 지금 정말 엄두를 못 내고 저녁 7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인데도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덥네요. 다른 지방에는 소나기도 왔다는데 제가 사는 데는 소나기도 안 오고 엄청나게 햇빛도 쨍쨍했답니다. 컨디션도 저하되고 해서 종일 에어컨 밑에서 살다가 이제 예쁜 꽃들 한번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이 플럼바고는 정말 키워볼 만한 여름꽃입니다. 그 더위에 그 장마에 이렇게 견뎌서 예쁘게 꽃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땅에 있는 아이들은 물마름이 좀 덜한데요. 그래도 너무 말라서 제가 이 호스를 아예 틀어놨습니다. 이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거의 다 말랐잖아요. 너무 날이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네요. 귀여운 사과들이 주렁주렁 몇 개씩 열려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블루베리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싹 잘랐습니다. 한 3주 됐을까요? 이 새순들이 이렇게 잘 예쁘게 나왔답니다. 그 사이에. 블루베리는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좀 과감하게 잘라줘야지만 이 새로 나온 순에서 블루베리가 열린답니다. 여러분들 아까워하지 마시고 키만 키우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주면 또 예쁜 순들이 이렇게 두 개, 세개 나와서 여기서 블루베리가 더 풍성하게 열린답니다.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 자른 가지들 여기 밑에 꽂아뒀더니 삽목이 성공을 한 아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보이죠? 이렇게. 여기 뒤에도. 그때 너무 갑자기 더워버려가지고 제가 비올 장마 마지막 시즌에 이거 잘랐거든요. 근데 한 2주 이렇게 햇빛 나버리니까 많이 다 죽었을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또 살았어요. 나름대로. 여기 제가 아래에 그냥 꽂아줬거든요. 근데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서 지금 내년 되면 또 얘들이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가지 자른 거 또 일반 삽목하듯이 삽목하면은 잘 되거든요. 한번 해보셔도 재밌어요. 이 아이도 올해 들어온 아이인데 블루베리 나무가 그렇게 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은 가지, 작은 아이인데 이렇게 위에 다 잘랐습니다. 이 아이도 새순이 이렇게 나오죠. 호박각시 나방이 꿀 따러 다닙니다. 귀여운 호박들이 많이 자랐어요. 너무 귀여워요. 정말 이게 여름에는 이게 화분들이 좀 이렇게 키가 큰 아이들은 깊은 화분에 심어야지 물마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여기 작약도 물마름이 엄청나거든요. 통이 제법 넓고 커요. 그런데도 햇빛한테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이 달리아도 햇빛 아래 힘들어서 그래도 꽃은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달리아 씨앗을 한번 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씨앗이 색깔도 여러 가지고 예쁘더라고요. 이 삼색 버드나무의 성장세는 정말 누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몇 배로선 봄에 이 화분에 옮겨 심었는데 화분도 깊고 하지만 엄청나게 그냥 버드나무 자라듯이 정말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 먹수국이 너무 예쁘게 다 피어나고 있죠. 너무 뽀샤시하니 예뻐요. 또 아메리칸 블루는 정말 많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위가 수그러지면 요 끝에 삽목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아이는 정말 추위에 약한 것 빼고는 꽃도 잘 보여주고 삽목도 잘 되는 기특한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보통 세시화라고 하는 자금성이죠. 지금 오후 7시 경인데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세시화만은 아닌 것 같죠.
꽃이 잘 자라면서도 귀엽고 꽃을 끊임없이 피워줍니다. 생명력 또한 강해서 여기저기 씨앗으로 번식을 잘 합니다. 이렇게 어디든 날아가서 씨앗을 잘 뿌려요. 그래서 여기저기 새시화가 자금성이 피어나고 있답니다. 요즘 웨딩 찔레들이 하나 둘 이렇게 피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쩜 이렇게 색감이 고울까요? 이제 노란공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꽃을 엄청 많이 잘 보여주더라고요. 햇빛에 완전히 시들어서 이제 물 다시 줬으니까 좀 생생해질 거예요. 꽃이 정말 색감이 진하고 또 여름에 또 꽃이 부족한 때에 꽃 피워줘서 사랑받는 노란공이에요. 그리고 싹 잘라준 옐로우 엔젤 지금 얼마 있으면 꽃을 보여주겠죠. 삽목했던 아이들 다 잘 살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또 플룸바고 삽목이가 밭땅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왕관화 꽃이 이제 많이 맺었네요. 이제 추맹곡이 정말 너무 더워서 막 꽃이 마르고 있어요. 잎도 마르고 정말 안타깝네요. 많이 말라버렸어. 고추매미가 사과나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이 저녁 무렵에. 이 흑진주가 생각보다 아주 강합니다. 제가 장마 때에 많이 잘라줬어요.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이 더위를 잘 견디고 있습니다. 토분이 한 뼘, 두 뼘, 세 뼘 정도 높이에 아래쪽에 충분히 뭘 좀 깊어서 제가 화분 하나를 깔고 이렇게 심어뒀는데요. 이 한여름 땡볕에도 잘 견뎌지고 꽃도 많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또 마른 가지들을 나온 아이들은 또 한 번 더 잘라줘야 되겠어요. 기특하죠. 이렇게 꽃도 많이 피워주고 이 베란다 안에서 겨울 내 꽃 보여줬던 그 흑진주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여름을 견뎌주고 있습니다. 기특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더운지 율만 끝이 이렇게 다 탈 정도입니다. 정말 물마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물받침을 해줬었거든요. 또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위에 이렇게 탔어요. 날씨 너무합니다. 이 페충이나 샤피니아 요 아이들이 은근히 햇빛이 강한 편입니다. 거리 그 꾸미는데도 얘들을 많이 심어 놓잖아요.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죠. 목대. 외목대에서 여기서 부러졌는데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이 호주매화들도 물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은근히 강하고 여름에 강한 것 같아요. 이게 폭풍 성장했네요. 정말 어린 아가였거든요. 요 화분은 제가 계속 잘라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엄청 컸어요. 이 아이 큰 아이도 잘 지내주고 있네요. 이 사랑초도 얼마 전에 잘라서 제가 여기다 꽂아놨어요. 근데 지금 뿌리 내려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른 자리에는 또 이렇게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게 노란 꽃 많이 보여주는 그 사랑초예요. 갑자기 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꽃이 또 기대가 됩니다. 비실개로 된 장미허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돌틈 사이에 이렇게 심었거든요. 쪼로록이 또 건강하게 장미허브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피는 벨벳찔레. 색감이 조금 연해진 것 외에는 예쁨을 자랑하는 건 마찬가지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피워주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멜람포디움, 우리 꽃친구님께서 뽑아주셨던 멜람포디움 여기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꽃도 많이 피워주고 이 아이는 정말 전형적인 여름꽃입니다. 여러분, 정원에 심어주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멜람포디움이에요. 그리고 이 블루세이지, 이 아이는 정말 끊임없이 꽃을 보여주고 색감도 독특하면서 정말 이 아이만큼 강한 아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번식도 정말 많이 번식했어요. 꽃 좀 보세요. 색감 어쩜 이런 색감이 나올까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정원에 필수 심어야 될 식구들입니다.
뾰보들 마편초가 다시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 뾰보들 마편초가 키가 많이 크잖아요. 이렇게 뚝뚝 잘라주세요. 그러면 또 가지 곁가지에 곁가지가 나와서 또 꽃을 피워주니까 다시 꽃을 볼 수 있는 예쁜 아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안 심으면 안 되는 배롱나무죠. 배롱나무, 목배롱나무죠. 요즘 막 진짜 꽃도 오래 피거니와 여름에 꽃이 귀한 시즌에 아주 가로수로서도 아주 귀염받는 사랑받는 꽃이랍니다. 아 정말 지금도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요 꽃이 제가 자세히 며칠 전에 자세히 봤는데 희한하게 꽃도 신기하게 피더라고요. 이 꽃 한 송이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이렇게 피어서 모여서 커다란 한 송이가 된답니다. 아, 지금도 색감도 너무 예쁘죠. 위에 꽃들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네요. 그 속에서도 너무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폭풍 성장하고 있는 부들레야. 아, 올 봄에 이제 여기 정원으로 옮겨 심었어요. 화분에서는 얘들이 자라지를 못하거든요. 얘들이 정말 성장을 잘하는 아이인데 꽃도 많이 피워주고 근데 화분에 심어두면 땅에 심을 받아야지 화분에서는 힘들어요. 이렇게 꽃을 여러 가지 많이 피워주고 있죠. 요 아이는 유난히 잎색이 노란빛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눈에 띄는 정원의 한 식구입니다. 요 아이는 물빔인가요? 물빔, 썬빔 뭐 그런데 제가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아마도 물빔일까요? 그리고 루드베키아는 끝없이 피워주는 착한 여름꽃이죠. 그리고 또 부처꽃도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기 시작하는 두 번째 장미. 너무 필 때는 이렇게, 질 때는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처럼 이렇게 이런 색감을 띈답니다. 지금도 제법 많이 피어서 봄에 정말 예쁜 꽃을 많이 피웠었죠. 지금은 또 이렇게 소소하게 피지만 그래도 예쁘지요. 아 그리고 월동 잘하기로 유명한 또 영국에서는 진짜 최고로 사랑받는 아틀란티스라는 다육과 식물이에요. 우리 소다만 소박한 다육맘님이 보내주셔서 여기다가 예쁘게 심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요 옐로 엔젤 제가 삭둑해서 여기 잘라서 여기 심어놨었는데 그냥 대충 묻어놨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서 얼마 있으면 꽃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미니 백이롱들 요거는 자연발한 아이들이고요. 계속 피고 지고 꽃 많이 맺혀있죠. 정말 예쁜 착한 꽃이랍니다. 정말 신비스럽게 생긴 꽃. 우리 꽃은 내 친구 언니 댁에서 가져온 아이인데요. 정말 많이 자랐어요. 풍성하고 꽃도 계속 피워주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원래도 풍선초가 이렇게 달렸네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까만 하트를 가지고 있는 실을 가진 풍선초예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정원에 심어주면 혼자서 그냥 꽃이 터지고 나중에 또 혼자 올라오고 안개꽃 같은 보여줄까요? 꽃이 정말 안개꽃처럼 사랑스러운 꽃을 피워줍니다. 연화바이서 너무 탱글탱글해지고 이제 얼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주가 이렇게 말랐죠. 그래도 이 자구들이 옆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답니다.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 그냥 여기 젓가락으로 이렇게 구멍 뚫고 이렇게 딱 꽂아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란답니다. 이 사천바위솔도 잘 자라고 있어요. 아 오늘의 주인공은 수렴목입니다. 꽃 보세요. 와 정말 꽃을 수도 없이 달았죠. 그죠? 아, 말라가지고 그래도 분이 너무 작아요. 제가 이 분이 한 뼘밖에 안 되는 분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폭풍 성장해주고 예쁜 꽃 보여주고 너무 착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